형님 노하우 때 다음 직업이 너무 마음에 들면 예수도 바꿀 의향이 있으신가요? 엑스를 어떻게 바꾸냐? 하나 더 가는 거지 이 바보야. 97을 할까요? 87을 할까요? 강아 좀 해, 강아 좀! 말립도 아니면 제발 97돌 좀 건들지 마, 제발 진짜. 선생님 16돌 깎을까요? 87할까요? 엘릭 그냥 후원해, 그 돈이면. 그 돈 가지고는 후원을 하는 게 맞아. 오늘 84대 55 깎아서 40 찍는 건데 정리하다가 분해했어요. 약간 청소하다가 컴퓨터 갖다 버린 그런 느낌인가? 방송 켤 때 뭐 타이머 맞춰놓냐고요? 30분 땡하면 왜 키냐? 선생님은 수바 출근할 때 그냥 무조건 아 오늘 또 알찬 시간이 돼야겠구나 하고 뭐 아, 새벽 6시에 눈 떠서 출근합니까? 그냥 물어본 건데 왜 혼자 열포 가냐고? 그걸 님만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요! 전후 사정을 알아야죠 왜 화를 내는지. 근데 약간 바이오리듬이 딱 잡혀있는 게 내가 눈 뜨지 그러면 정확히 3시 15분임. 그러니까 4시 15분에 딱 씻으면은 나오면은 정확히 4시 21분 됩니다. 저 6분 컷 해가지고 4시 21분에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딱 29분 됨. 그러면 방송 킴. 자 1일 숙제 좀 하고요. 아니 근데 야 이거 충전은 하는데 이제 나 뭘 아 이거 오 뭐야 아 야 이거 2600원까지 와도 1대1이 안 되네. 아 2700원까지 가야 1대1이에요? 이야 2799가 공구하버구나. 이래도 개 쌉소낸데? 제발 아바타를 다시 팔아줘 제발. 안돼! 아 씨부래! 안돼! 안돼! 얼마 썼냐? 안돼! 3만 골! 에스도 안 사냐고요? 골드 왜 이렇게 버리냐고요? 즐기고 있는 겁니다. 진짜 장담하는데 저보다 초월 재밌게 하는 사람 없어요. 리얼로 초월하면서 이만큼 돈 버리는 사람도 없지 않을까. 야 잠깐만 야 이러다가 수바 이거 돈 다 쓰게 생겼어. 에세균 좀 살게 일단. 야 뭐야 이거 왜 비싸? 리카님 어제 했다며 43만이면 이거 지금 어지간히 큰 손인데 이거. 아 이거 7단계 가야 되는데 이거 돈 꼬라박으면 7단계 띄우거든요 사실. 아 이게 이거 지금 이것만 팔려도 이거 빚 갚거든 지금. 저걸 누가 사노? 8000골짜리였는데 사? 지금까지 12개 팔았어 바보야. 야 그만 놀고 레이드 가자. 오! 의자다! 자 파티원님들 잘 들으세요. 진짜 저 의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아닙니다. 극악의 확률을 뚫고 한번 나왔다? 그럼 8명 중에 한 명만 골드로 살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. 영재 저거 하나 박아놓으면은 진짜 의자에 앉으려고 50... 그렇지! 그렇지 가격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네. 선생님들 보는 눈이 있습니다. 그렇죠 그렇죠. 쉽지 않은 매물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. 이걸 36,000걸 이건 뭐 씨, 아무나 앉는 의자 돼버리겠어. 까비 아 이 정도면 아 나 10만 골 주고 샀는데 슈바 한 판이라도 5등 안에 들면 5만 골 3연속 1등하고 35킬씩 K9 자주표 그래 등수 합쳐서 12하면 2만원 아 오케이 예강탄 한 발. 수바의 범피크. 아 이거 인페르노 개 구데기인데 이거. 아니 야 무슨 베템 개 구데기만 나오냐 이거. 됐어 이제 존버. 파밍 안 하냐고요? 시끄러. 존버는 승리한다. 답은 저 사우루스다. 나 건들면 큰일 나. 주대봐 한번. 해봐. 나 친구 있어요. 안 돼! 아, 더블킬인데. 전부를 아무것도 없이 한다고요? 진정한 고수들이 하는 노템 메타를 모르네. 아니 근데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한 명 죽은 거는 이게 뭐냐? 뭐야? 저 사람 심상치 않구만. 아니 나보다 못하는데? 아니 아 저걸 뺏겨! 나가! 죽어! 안돼! 우리 응애 뉴비 이단님 이번 판 황금 무기 만들면 만 원을 줄 거예요. 화이팅. 황금 무기 만 원.
와 이번에 잘 크고 있어. 위에 박스 있었어? 아 조명도 왜 잘 안 보여? 어? 그만해! 아 노잼사네 진짜. 따라와. 아 이 사람 뭐야. 나, 야 던전 갈 때 저 사람 배척해 이제. 아 농담입니다. 내 누나 돌걸 수파 미션은 기지개 받고 뭐 하지도 못했네 이거. 야우. 근데 와이프가 자니까 좋은 점이 초월을 할 수 있네. 와이프 눈 뜨고 있었으면 수바 이거 못하는데 이거. 아니 야 이거 에스더의 기운 왜 이러지 이거. 누가 계속 사는데? 아 몰라 사 나도. 절제 창술 아니요? 뭐 그걸 못할 정도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어? 나도 모르게 눌려버림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겠군. 극락! 까 여기 깨졌으면 가자. 극락! 극락행! 극락! 제발! 호잇! 안돼! 안된다! 또 추리네. 아이 건드렸네. 아유 그걸 또 건드네. 아유. 아니 야 벼락이 수마 다섯 개가 말이 되냐. 야 자, 아유. 오! 제발! 7시간 전에 본 화면 같은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고요? 도대체 7시간 동안 방송을 켜놓고 뭐하다 오셨습니까 선생님? 지금 레이드를 돌고 강화를 하고 이것저것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. 대포 복제를 왜 먹어? 억까 적당히 하세요. 필요가 없잖아. 님들 말대로 정량교체가 존내 많아서 다 부술 각이라며. 또 잠깐 또 멈칫하니까 슬슬 또 스팀밖에 하네. 에이씨 갑자기 재미없어. 근데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찐텐으로 이씨. 5단계다. 동갑하랍니다. 안해 나 진짜. 초파고가 없었어야 돼. 그래야 사람들이 잘 깎는다고 하는데. 당신들의 초월엔 낭만이 없습니다. 아시겠어요? 섭섭하신가요? 아니요. 쫄? 님들한테 쫀 거 아니에요 지금. 와이프한테 쫄았어요 지금. 방송은 말이에요 실리를 챙기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. 효율만 따지면 누가 재밌어 해요.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데 어? 그걸 갖다가 말이야 초파고 쓰면은 골드 아낍니다 그냥. 이단님 왜 초파고 안 쓰세요? 답답하니까 안 써. 답답하니까. 나도 알아.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했어요? 너 공부 안 하면 나이 서른 먹고 컴퓨터만 한다 봐. 공부하면 똑똑해질까 하면서 안 했어. 왜? 재미가 없으니까. 난 그거야. 나는 초파고는 공부해요 공부. 아시겠어요? 내가 결혼 준비한다고 시댁 두 달을 과금을 못했어. 두 달을. 이제 좀 어? 좀 냄새 좀 맡나 했는데. 이다야 에스더 가야지. 이다야 골드 갚아. 이다야 돈 낭비하지 마. 나는 돈을 언제 써 나는. 저도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죠. 약 드실 시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걸로 발탄님이랑 맛있는 거나 사드세요. 자 알겠어요. 지금 눈치 보이니까 잠깐 갔다 올게요. 5만원 감사합니다. 그 집주인님 5만원 받았는데 치킨 먹을래요? 아니 다 나 화났어. 진정해 진정해. 왜 그래 손이 뜬거네 왜 이렇게. 너 진짜 화났니? 어. 진정해 진정해. 일로와. 나 걔 아니다고 걔처럼 다루지 마. 나가 일로와. 나가 지금. 방금 밖으로 소리 다 들리니까 진정 좀 해. 알았어. 결혼하더니 앙탈이 늘었어.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. 아 방금 방음부스 열고 소리 질렀는데 이거 민원 안 들어오겠지?